한다 에이캐스트 리뷰 시간이 아닌 매장 방문 후 시간. 오늘 같은 경우는 저도 오랜만에 와보는 안양 이마트에 와봤습니다. 솔직히 제가 유튜브를 한번 기획하기 전에도 예전에 와본 적이 있는데 솔직히 유튜브 진출하기 전에 한번 와봤던 곳이에요. 그래서 저에게도 어느 정도 추억이 있는 곳이니 일단 바로 토미카부터 볼게요. 일단 토미카에서 한 가지 놀라웠던 게 있다면 바로 이 두 가지 모델이에요. 토미카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인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모델이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놀라웠어요. 일단 여기저기 회색 모델 같은 경우는 초회한정 컬러 모델이고 이 빨간색 컬러가 기본 컬러 모델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솔직히 토미카에서 이 제품이 나왔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웠습니다. 토미카의 페라리 SF90 스트라달레 모델이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놀라웠는데 솔직히 근데 전체적으로 토미카도 한번 재고가 나쁘진 않습니다. 솔직히 저도 여기는 되게 자 여기 쪽에다 보시면 토미카 재고가 상당히 널려 있습니다. 일단 다른 이마트에도 토미카가 몇 군데 널려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기도 토미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기 쪽에도 다른 이마트 대비 토미카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여기 쪽으로 간단하게 봤으니 일단 다른 토미카로 보러 가보시죠. 바로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 쪽에도 토미카 제가 예전에도 리뷰해드린 람보르기니 쿤타치 25주년 애니버서리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두 모델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린 이 쿤타치 25주년 모델이 있고 그리고 여기 쪽은 토요타 야리스 WRC도 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제가 구독자님께 선물 받은 모델인데 이 차도 여기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미카도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업도 세 가지 신제품이 나왔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토미카 프리미엄 재고도 나름 나쁘진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한번 토미카의 라이벌 바로 한번 하티를 보러 가보실까요? 바로 하티로 가시죠. 고! 자 일단 토미카의 라이벌 바로 한번 하트 코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하트 코너도 상당히 신제품이 많이 있는데 여기 쪽에도 보시면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린 XESV 프로젝트 8이나 아니면 혼다 SE1000도 있어요. 이쪽에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린 혼다 SE1000 모델도 있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리뷰해드린 마츠다 RX7 FC3S도 있지만 여기도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있다라는 건데요. 바로 이 코닉세그 체스코 바로 여기에도 코닉세그 제스코가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놀라웠습니다. 여기저기도 이렇게 코닉세그 제스코가 있다는 게 개인적으로 놀랍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여기저 하트의 3팩 시리즈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한번 퀸스마트를 한번 보러 가보실까요? 바로 퀸스마트로 가시죠. 고! 자 일단 여기저기도 다양한 퀸스마트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도 퀸스마트 제품을 리뷰해드린 아우디 R8 V10 쿠페 모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쪽은 제가 개인적으로 사고 싶어했던 벤틀리 컨티넨탈 GT3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쪽에도 보시면 개인적으로 사고 싶어했던 3세대 벤틀리 컨티넨탈 GT3 모델과 그리고 여기 쪽에는 제가 예전에도 이 빨간 색상으로 리뷰해드린 아우디 R8 V10 쿠페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퀸스마트도 보시면 상당히 재고가 다양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퀸스마트도 상당히 재고 상황은 나쁘지 않고 그리고 여기 쪽에는 보시면 웰리 제품 24 스케일 라인업과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렇게 국산차 라인업도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퀸스마트도 상당히 재고가 나쁘진 않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렇게 마조레 시리즈가 있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조렛에서도 제가 이거는 예전에 리뷰해드렸죠. 이 블랙 에디션 기프트백은 예전에도 리뷰 찍어드린 영상이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그런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쪽을 보시면 윌리제 신제품도 있습니다. 예전에 양평 롯데마트에서 구입한 992 모델과 그리고 맥라렌 GT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일단 이 모델은 오늘 살 건 아니고 여기 쪽에는 풀렸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개인적으로 이걸 사보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3를 개인적으로 사보고 싶은데 이것도 한번 개인적으로 이따가 한번 구매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여기 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마조레 재고도 나쁘지 않다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조렛이 이게 끝이 아니니 이제 마지막으로 마조렛 구간만 보고 토탈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인 것이죠. 어? 자 일단 여기 쪽은 또 다른 마조렛 구간이 있어요. 일단 마조렛 같은 자 일단 여기 쪽에 마조레 라인업이 있어요. 일단 마조레도 역시 이마트답게 재고가 상당히 많은데 일단 여기 쪽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사보고 싶은 이 니산 GTR 리스모 GT3 모델이 있네요. 자 일단 여기 쪽에도 보시면 제가 예전에도 자꾸 일시정지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여기 쪽에도 보시면 예전에도 제가 블랙 에디션 모델로 리뷰해드린 GTR 리스모 GT3 모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쪽에도 제가 예전에 이마트 김포한강점에서 구입한 i30N 모델과 그리고 예전에도 인터넷으로 주문했던 모델인 i30N 일반 모델이 있고 여기 쪽은 세이프티카 모델이 있습니다. 일단 구독자님께도 이 차는 한번 추천해드릴게요. 이 현대 i30N 세이프티카도 개인적으로 제가 사봤는데 어쨌든 이것 같은 경우도 솔직히 진짜 개인적으로 되게 잘 나오는데 마조렛에서 몇 안 되는 잘 나온 모델인 만큼
이 아이서틴의 세이프티 카드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겠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구입한 모델은 이제 한번 보러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한번 오늘 구입할 모델 보러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오늘 구입할 모델은 바로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3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영국 차라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니까 오늘은 이 모델을 구입하고 이제 슬슬 토탈 평가를 하러 밖으로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모델 구입하러 가시죠. 고! 자, 그래서 이제 안영이 이마트 방문 후에 대한 토탈 평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역시 이마트가 좀 상당히 좀 재고가 상당히 많았다는 점에서 놀라웠는데, 근데 안양 이마트 저도 오랜만에 와봤지만 이렇게 재고가 많을 줄은 몰랐어요. 사실 안양 이마트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상당히 재고도 많아서 깜짝 놀랐고, 특히 솔직히 전 그거에서 몰랐습니다. 토미카가 많이 팔아요. 솔직히 이번에 토미카에서 새로운 신제품인 페라리 SF50 스트라달레 모델이 많다라는 있다라는 점에서 놀라웠지만, 특히 그게 있었던 게 놀라웠어요. 쿵타치 25주년 애니버서리, 람보르기니 쿵타치 25주년 애니버서리 제품이 있었던 게 놀라웠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킨스마트나 마즈레, 하틀 등 다양한 재고들도 많아서 저도 고른다 좀 고민이 됐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는 오랜만에 킨스마트 제품의 영국차 모델을 데려왔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다른 재고들도 많아서 이제 고르는데 좀 고민이 많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마트 안양점 방문 후기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트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캠바.